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늘장, 내일장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뵐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저희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반등은 좀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까지 합치면 5일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기관보다도 이제 개인 쪽에서의 그 수급을 좀 방어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현재 환율도 소폭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계속 이제 불안한 상황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종목별로 오늘 이제 그 어떤 성장주,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 어떤 특정 섹터에서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나는 부분, 또 이제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오르는 종목이라 이 떨어진 종목 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은 저는 단순 어떤 이제 개인들의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의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매수세가 나오고,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가 나온 상황에서 지수가 좀 움직인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이 기대감 유동성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뭐 시장은 이제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의 어떤 금리나 기대감 계속 뭐 후퇴하는 모습, 하반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작년 연말 정도에 받았다가 지금 그 부분이 좀 되돌릴 현상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우선 연초 대비 본다고 했을 때 거의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8% 쪽 하락,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6%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떤 추세에 대한 전환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기로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 붕괴를 우려할 만큼 이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나오는 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포지션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뭐 견조하게 나왔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갖고 가는 거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변동성 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월가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변동성 지수, 픽스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7%대까지 상승했죠. 이게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지속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빨간불로 다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시장 속입니다. 그러면 이 2시 30분 기준으로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MFM 코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로 직행한 종목인데 지금의 주가 2,4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면과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뉴로메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이 휩싸이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0% 넘게 빠지면서 41,10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로보티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의 주가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36,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18,27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의 주가 0.86% 약세를 보여줍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로보티즈를 먼저 구조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G전자의 로봇 투자에 지분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금리에 대한 인상 여부가 그 인상 여부는 좀 안 나오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듣게 나와주면서 이 로보티즈, 이 로봇 관련주들도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죠. 이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대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정부 정책도 작년 12월에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그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LG그룹 쪽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 금액을 10조 원 가까이 좀 얘기를 했죠. 이 그런 점에서 로보티즈의 이 가장 큰 어떤 이제 그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이 LG 쪽에서 LG전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해 이번 주 이 장 초반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그 부분을 좀 되돌리는 현상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하지만 이 로봇주 안에서도 슬림화를 종목별로 했을 때 로보티즈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액추에이터 또의 가장 큰 이제 매출 비중이 있지만 이 자율주행 로봇 전문 업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 기대감을 LG전자 전장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로보티즈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17억 마이너스였지만 이 지금 작년 4분기 흑자 전환 또 그리고 이 올해 1분기부터 지금 양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3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우선 개발비는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개발비보다는 이제 올해 2분기 좀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잡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 대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 지금 먼저 좀 선반영이 좀 됐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실적주로서는 이 실적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로보티즈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이 다이내믹스 이 Y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올해 좀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품 대비해서 이 강점을 좀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감속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재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가 다른 경쟁 상대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발표했었던 이 정부의 이 로봇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에 봤을 때도 로봇 부품에 대한 이 국산화율을 올린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80%까지 올린다고 봤을 때 이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로봇 부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로봇 관련된 기업에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일단은 하락세가 나오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이제 낙폭이 지금 그 오전보다는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일단은 저는 버티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락폭이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건 아니라서 오늘로서 이 하락폭이 좀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도 무시하지 못하죠. 뭐 그러기 때문에 낙폭이 언제까지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 그 추가 매수로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도 저는 일단 버티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 목표가 34,000원, 흔절가는 27,000원,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 손절라인 2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보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를 구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살펴봐도 긍정적인 시각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수주 공백기를 지날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지금 해당 품목에 대한 섹터도 이 대표적인 어떤 성장주고 그리고 이제 뭐 해당 플랜트나 이제 친환경 쪽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죠. 이 미국의 올해 지금 대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이 있었을 때 이 친환경, 이 전기차도 그렇고 이 친환경에 대한 어떤 좀 계약 이런 부분이 분명히 SK 플랜트에도 SK 오션 플랜트에도 주가 좀 작용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SK 오션 플랜트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 풍력 쪽에서의 매출액은 그 대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그 민진당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대만의 전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 오션 플랜트가 작년 이 10월 11월 달에는 주가가 큰 변동성이 없다가 12월 말부터 올라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대만의 어떤 대선에 대한 이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이라고 하신 국민당과 이 민중당 같은 경우에도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이벤트 자체가 그 SK 오션 플랜트에는 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하락세는 언젠가 멈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해상 풍력에 대한 그 지원은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재생 에너지 중에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가 가장 성장률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유럽을 비롯한 미국 뭐 선진국들은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 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이제 개화 단계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의 어떤 그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 SK 오션 플랜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더욱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는 말씀드렸던 대만에 이어서 지금 신흥 아시아를 중심으로 나간다 유럽 이나 이런 선진국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 계단식으로 간다는 이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러기 때문에 멀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SK 오션 플랜트의 주가는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수급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뭐 거래량에서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흔들린다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하락세가 나오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3만 원 중반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8,250원이면은
큰 무리가 저는 없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신규 매수도 뭐 괜찮지만 어떤 추가적인 매수는 좀 그 추가적인 매수는 뭐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고금리에 대한 이 지속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 폭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 대부분 이제 80% 정도가 이 부채로 어떤 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K 오션 플랜트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보유하신 분들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신규 매수나 버티는 저에 낫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2만 1,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만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2만 1,000원, 손절 라인 1만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트위치 이용자가 아프리카 TV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위 BJ를 중심으로 별풍선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지금 그 성장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는 시기에서 이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이 인터넷 플랫폼 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장주 내에서도 약간 순환의 관점이 돌아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모멘텀은 네이버나 카카오도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지만 저는 아프리카 TV에 대한 부분을 적감해서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보면은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대비해서도 작년 4분기가 이 5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 광고 매출이나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별풍선 같은 이 기부 쪽에서의 이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향 추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드렸던 대형 스트리머가 지금 유입이 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치의 철수에 의한 스트리머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아프리카 TV의 실적 우상향 방향에 더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1,000명 이상이 이 트위치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 이적을 지금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매출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역사가 오래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플랫폼은 안정적으로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리머 지원에 대한 뭐 프로그램, 아이디, 뭐 여러 가지 뭐 팔로잉 정보 연결이나 방송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 어떤 스트리머에 대한 유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TV가 추후에 이제 그 데일리죠. 이 보드나 이쪽에서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e스포츠나 부분에 있어서 발달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광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 진출 부분이 계속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뭐 태국이나 동남아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게임 컨텐츠를 통해서 진출을 하는 부분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은 해외 쪽에서의 매출까지도 기대를 한다면 지금 현재는 매수 구간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지금 현재 매수 의견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도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지금 14만 원까지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그 14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 아프리카 TV의 올해 EPS에 이 PER을 17배 정도밖에 안 주죠. 17배라고 한다면은 이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성장주 안에서도 높은 밸류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의
지금 14만 원이라는 이 목표 주가를 내우는 것, 그 제시하는 것도 전 할증에서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 12만 원을 좀 목표주가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 그리고 이 손절가는 좀 8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12만 돌파하고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커지면은 증권사는 추가적으로 목표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매수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라인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배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엘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HK인호에는 지금 1%대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일봉상에서도 여전히 좀 추세가 깨지지가 않은 부분들이 일단 저는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좀 포인트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HK인호행 같은 경우가 워낙 또 시가총액 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HK인호행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이미 매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K캡이랑 지금 보룡의 카나부가 이번에 좀 합작으로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체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럽 쪽이라든지 글로벌 쪽으로도 충분하게 진출이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영업 마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HK 인호엔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좀 HK 인호엔 쪽은 좀 성장주 밸류에 따라 가지고 좀 가치를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뭐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뭐 투신이라든지 주요 메이저 업체들의 좀 매수세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 발생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일단 기간에 좀 대량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계속해서 좀 주가의 저점은 좀 높여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의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개별주 플레이가 많이 일어나는 섹터가 바로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 다른 동종 업계에 대비해서 좀 제약 바이오주들 이제 성장주 밸류에 들어간 도 불구하고 좀 이제 2차전지라든지 전방 산업에 대비해서는 좀 성장폭이 굉장히 좀 미비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수급이 조금 더 빠졌던 부분들은 일단 3월에 좀 금리 인하 부분들이 기대감이 시장 연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수그러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 지금 우려감으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수급은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제 팩트는 3월에 금리를 안 해도 결국엔 연기를 하는 것뿐이지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제약바이오주들의 오히려 좀 성장 밸류 가치성을 좀 부여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개별주 장세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으니까 일단 이제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파이프라인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2차 합병까지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올해 좀 매출 단에서 충분하게 긍정적인 효과 뭐 큐라든지 피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는 지금도 계속 매수 관점을 좀 보시던지 아니면 좀 물량을 모아가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도 16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섹터에서 찾아볼까요? 일단 지금은 2차전지 쪽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2차전지 쪽이 조금 그래도 강세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줬었거든요. 뭐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는 좀 보고서까지 일단은 좀 나오면서 일단 2차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일반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2차전지를 제가 이제 단기로 보고 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쪽에 대한 뭐 대선 부분들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IRA에 대한 불확실성 도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3분기 배터리 수요 둔화라든지 뭐 배터리 판가 부분들이 좀 하락세라든지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된다는 부분들은 일단 1분기까지는 저는 실적은 저조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이후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향후를 바라볼 때 2차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가 충분하게 리밸런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섹터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저가를 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해서 좀 2차전지 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이 저가로 공략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 또 보니까 지난해 4분기 2차전지 관련주 비중을 좀 줄였더라고요. 네네. 어떤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기관 같은 경우가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보통적으로. 근데 지금 기관이 수급 이동을 해주는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자세히 보시면 2차전지 쪽을 지금 굉장히 좀 유력하게 많이 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보통 지금 특정 종목들에 관해서도 연기금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에코프로 뭐 팀만 봐도 대표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특히 그리고 이제 LNF라든지 에코로 BM 쪽만 봐도 일단 기관의 매집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2차전지 쪽이 물론 불확실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들이 계속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엔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 아니냐 이런 좀 예상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기관들의 수요 이동 자체가 결국엔 전방 산업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전방 산업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만 시장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개별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보통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성장주 밸류 쪽에 시장의 판도가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전방 산업이 좀 유리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실적 시즌도 맞이한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실적을 받아든 기업은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2차 전지 업계 대부분이 다 4분기까지도 안 좋을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가도 하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재고가 너무 많아서 못 팔 정도라는 이슈들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면 그만큼 배터리 셀 업체들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배터리 셀 업체들도 타격을 입는다게 되면 당연히 양극재라든지 주요 이제 원자재라든지 리튬 가격을 리튬에 대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다만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은 2차전지 쪽이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결국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지금의 주가가 하염없이 계속 바닥을 잡고 내려갈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 중장기 2평가에 좀 많이 내려온 종목들도 많고 작년 초반에 좀 굉장히 강했던 랠리 부분들의 상승 반납분을 대부분 다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한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2차전지가 작년 올라갔을 때 시세 초입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하게 되면 좀 밸류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화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바닥을 조금 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좀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하게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하게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딱 주가가 터날 만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올해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리서치 이제 전망치 나오는 부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리포트들이 1분기까지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단 2차전지 쪽이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예상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2분기 이후로 봐야겠죠. 일단 1분기 때 만약에 실적이 또 쇼크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네. 그 충격이 단기간 들어오긴 할 겁니다. 물론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조금 빠지긴 하겠지만 그 빠지는 하락 강도가 크냐
크냐 안 크냐 차이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올해 1분기까지도 실적 시즌이 만약에 들어와서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일단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든지 실적 쇼크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주가는 눌리긴 하겠지만 그게 저는 반대로 주가가 눌릴 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1분기 이후로는 저는 좀 2차 전지 쪽에 좀 주요 업체들 위주로는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뭐 강하게 턴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네. 좀 지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적자 폭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들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2차 전지 쪽엔 계속해서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1분기까지는 좀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이후로는 차차 나아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분기로 차차 나아지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안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뭐 연기금에서 많이 담고 있는 LNF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LNF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좀 미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통 시장에서 LNF를 바라볼 때는 좀 3등주 역할로 좀 많이 보거든요. 당연히 뭐 에코프로 BM 쪽이 조금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NF 쪽의 수급이 좀 약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LNF 쪽을 좀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제 약했던 부분들의 밸류 가치를 올해부터는 충분히 받아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면만 봐도 저는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내보내지 않고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의 물량도 나가지가 않는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모아간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LNF 쪽은 단기 모멘텀은 확실히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은 부재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향후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해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LNF 쪽에서도 매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분명히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앞으로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단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겠죠. 이미 이제 LNF 같은 경우가 고객사 다 다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 다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디서든지 매출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네. 부분들의 루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고객사 다변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LNF 측에서도 분명하게 실적에 대한 회복을 해주려는 확실한 의지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오히려 하락이 아니라 좀 상승으로 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판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이 실적이 아직 작년 4분기에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올해 1분기까지는 물론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판가가 전부 다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근데 다만 지금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판가 하락 부분들도 다소 진정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2분기부터는 이제 판가 하락 우려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LNF 같은 경우도 지금은 테슬라 쪽에 대한 직납 계약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발로 계속해서 고객사 라인업을 확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 쪽이라든지 에코프로 먼저 출발을 해줘야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계속 좀 저점을 높여간다고 하게 되면 LNF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뭐 이전 상장 이슈가 LNF의 주가를 크게 움직인다고 보긴 다소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주요 메이저들의 좀 기간 수급 물량들도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전 상장을 한다는 부분들은 포스코 DX를 바라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포스코 DX도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 당시에 주가가 단기간은 움직였지만 결국엔 재료가 선 반영이 돼서 또 주가가 크게 또 눌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이전 상장 부분들을 LNF를 바라보고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중장기 성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도 일부 남아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올려줄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주가는 지금 실적 부분들과 비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LNF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 가치성을 보고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NF 자체 가치를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LNF 지금 0.5%대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LNF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이제 중장기 평이 지금 이제 밀집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 평이 지금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물량 소화를 해주고 10% 정도만 올려줘도 충분하게 이제 우상향 기조가 확실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24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1차 목표가를 좀 보셔도 되시고요. 만약 24만 원 물량이 아직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24만 원 물량
물량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30만 원 근처 육박하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일자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18만 원대를 제가 손절가로 잡은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기준봉을 잡아준 부분들이 한 18만 원 초반 이 시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18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LNF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라인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강하게 출발하나 싶더니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2433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0.75%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39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715억 원, 개인 투자자들 912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 지만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6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599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불거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통 수급적인 부분들이 움직여도 뭐 해운이라든지 물류, 뭐 방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골드만삭스 2차전지 좀 목표가 상향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단 2차전지 쪽이 오늘 좀 소폭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기대감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기에는 그렇게 큰 폭으로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연기가 된 것뿐이지 아예 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충격이 좀 시장에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결국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요인입니다. 일단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만약에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은 한 번 더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저는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성장주 쪽이 좀 지금 지수 대비 낙폭이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슈 대비해서는 저는 하락분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성장주 쪽이 지금 급락세가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대응을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ADR 수치만 봐도 코스피가 지금 한 75%권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72.57%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일단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앞전에 작년 3월 달에도 한 72%, 79% 정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지금 80% 안팎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매도권이 좀 극심하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매도세는 진정이 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만약에 턴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과매수권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일단 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는 너무 이제 테마주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오랜만에 선물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모습입니다. 네네. 오늘의 이 매수세를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이 뭐 하루 이틀 매수한다고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가 일단은 좀 킥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관은 계속 매수세를 좀 많이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기관이 매수세를 넣어주는 부분들이 매물의 다변화성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뭐 매수세를 지금 뭐 동종 업계들 대비해서 뭐 다른 업종들 전부 다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통 지금 특정적으로 한 곳에 타겟팅으로 지금 매수세를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타겟팅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전방 산업들이죠.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물론 뭐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실적이 계속 회복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수치를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결국에 앞으로 추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전방 산업은 충분하게 가치성이 좋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까지 같이 동반으로 전방산을 좀 많이 담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시장은 분명하게 턴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루 걸러서 뭐 하루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흐름들은 굳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 접근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뭐 지금은 매수세,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뭐 크게 그렇게 개의치하기보다는 일단 기간에 줄 매수세가 끊이는 부분들을 일단 저는 걱정을 해야 되고 일단 아직까지는 기간에 매수세가 끊기지 않는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일단 외국인의 뭐 매도세 물량이 강하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만큼 크게 충격은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양대 시장이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해주나 싶더니 하지만 좀 미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살짝씩 더 밀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를 이어서 한번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12 종목들 중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역시나 파란불을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이 관찰은 되지만 혼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를 비교를 해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439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방향성 잡지 못하나 싶더니 그래도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1.29%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으로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조 업종 역시 0.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켠 업종이 조금 더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했는데요. 3.5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2.07% 그리고 운송 업종이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대응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는 혼조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언제쯤 확실하게 반등을 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조정폭이 깊은 전장 섹터를 공략해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섹터 등 성장주 중심 종목 슬림화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비중을 확대해볼 만한 업종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중장기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전장 섹터가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일단 이제 화장품 쪽도 지금 뭐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를 좀 많이 눌렀던 부분들인데 일단 글로벌 인디사 별로 해가지고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올해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ODM이나 OEM 업체들 중에서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한 화장품 섹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선거가 가장 이제 관건이죠.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총선 부분들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여야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만큼 이제 저출산 부분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아가마 컴퍼니부터 꿈비까지 필두적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주 이런 모멘텀을 안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고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필두로 두고 있는 테마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정책주들 이런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나는 좀 변동성에 좀 빠르게 대응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줬던 납부위권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를 충분하게 저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내가 단기냐 중장기냐 그 점을 좀 보고 나서 취지를 확실하게 좀 잡으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생과 관련된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네.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섹터를 좀 살펴보니까 근로 형태를 좀 변경한다는 소식 속에서 재택근무 섹터에서도 강세가 나타났더라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재택근무 부분들도 일단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약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좀 약했지만 일단 저출산이랑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도 유리하게 보면 좀 재택근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임신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좀 타격을 준다든지 뭐 회사에서 이제 어떤 불합리적인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출산을 꺼려하는 이런 여성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 상황만큼 일단 저출산 정책 부분들이 이쪽과 좀 연계가 돼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일단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저출산 관련 필두로 해서 재택근무 관련한 긍정적인 이슈가 같이 묶어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같은 테마가 같은 반영을 해주면서 좀 모멘텀의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승폭이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모멘텀이 좀 부재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회사 측에서도 계속 뭐 주 4일제, 뭐 3일제 뭐 이렇게 네.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결국 주가는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택근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에 좀 움직여주긴 하겠지만 지금은 재택근무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모멘텀이 다소 저는 좀 약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접근 말고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저출산 관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 초 총선까지는 네. 충분하게 보고 가자고 했던 부분들이 저출산 관련 정책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테마성을 띄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도 또 많이 오릅니다. 그만큼 내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출산 관련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재택근무는 일단 단기간 위로 올라가기에도 좀 위에 상당히 좀 막혀있는 그런 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단 당장 내일 저희는 어떤 섹터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라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지금 홍해 리스크 부분들을 저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 해운주들을 조금 더 바라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해운주들이 최근에 급상승을 해주고 나서 다시금 낙폭 좀 키워주고 있지만 만약 이 테마 성이 재료가 소멸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승분 대비 떨어지는 하락분은 생각보다 좀 미비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재료가 선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하락분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일부 지금 누군가가 물량을 밑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로 확인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흥화해운을 바라봐도 일단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5일선을 계속 좀 지지를 또 받아주면서 오늘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해운 쪽으로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일단 흥화해운 운항 중단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글로벌 선사들의 충격도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물동량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일단 지금 뭐 수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이슈들도 계속 나오는 만큼 그만큼 홍해 관련한 리스크 부분들의 이슈도 장기간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시세가 오히려 눌림을 줬을 때 눌림목을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움직임만 딱 보면은 해운 간 다음에 물류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해운이랑 물류 가고 있고 방산이 간 다음에 사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는 테마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지금 이제 도발 관련한 리스크들이 또 많아지게 되면 물론 방산이 가고 방산이 가게 되면 이제 후발주로 가는 게 사료입니다.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결국에 이제 곡물가가 급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럼 지금 이 홍해 리스크도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은 곡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생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팜스토리다든지 뭐 이런 한일 사료다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테마성을 띄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해운이 좀 주춤할 때는 물류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물류가 좀 어느 정도 급상승이 나오고 물류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해운 쪽을 다시 바라보는 게 좀 맞고 방산도 마찬가지로 방산도 좀 쉬어갈 때는 사료 쪽을 좀 보시고 사료가 좀 올라간 다음에 좀 쉴 때는 방산 쪽을 보시는 좀 이런 투자 전략을 좀 지금은 잡아가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웹툰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네이버 웹툰이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한다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도 작년 대비해서 하락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종목들도 좀 많거든요. 네, 특정 종목들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 제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각이 좀 많이 됐던 부분들인데 사실 네이버 측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올해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웹툰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웹소설 쪽이라든지 지금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네이버는 AI 2호목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2호목이랑 만약에
웹툰 쪽이랑 연계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게 크게 발동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럼 네이버가 지금까지는 평가 가치를 AI 쪽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AI 밸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 결국 네이버 쪽이 웹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섹터 전반적으로 일단은 투심은 좀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 투심이 개선이 되는 속에서 DNC 미디어처럼 좀 특정 재료가 좀 분출이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결국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콘텐츠 수요도 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해주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많이 뒤졌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상승폭도 좀 열어두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DNC 미디어처럼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대비해서 좀 아직 올라가기 전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웹툰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로보티즈와 SK오션플랜트, 아프리카TV를 구조해드렸습니다. 로보티즈와 SK오션플랜트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 아프리카TV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비중 확대가 괜찮겠다라고 정리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 LNF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시간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만큼 투자 의견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시장 승부수로는 해운과 물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오늘장 내일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